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호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은 뭐 소강 상태, 그래도 네.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어제 이제 카카오 뱅크에 그렇죠.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저도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뭐 계속해서 그렇죠. 빅 종목들 IPO하는 네. 빅 종목들에 대한 공모 청약 요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 현상이 아니고요. 미국도 네. 지금 IPO가 작년 대비해서 232%가 올랐어요. 250개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뭐, 진행되는 회사들이 네. 성적도 좋아요. 9개 이상이 지금 2배 이상을 지금 가는 굉장히 공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지금 선호도도 높고, 이 투자에 대한 열기도 높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오롯이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카카오뱅크, 네. 그 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이런 뭐, 진짜로 지금 20조 정도 이상의 시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의 대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상장 첫날 시총 20조 넘은 건 세계뿐이 없습니다. 네. 삼성, 물산, 뭐 생명, 그다음에 삼성 SDS.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카카오뱅크에 국내 기관에 1,667개 기관에서 네. 2,585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개인들은 96만 명, 청탁 증거금은 지금 12조 정도가 가 있는데요. 항상 보면 둘째 날이 항상 이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물리죠. 그 앞에 뭐 우리가 봤던 SKIT 같은 것도 첫날에는 한 뭐 70% 했다가 그 다음 날은 300%로 올라가거든요. 등등을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지금 이 공모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걱정은 그거죠. 공모 잘 가요. 잘 가서 다들 따상 지금 생각을 하는데 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공모가의 2.6배 이제 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싹 밀물, 썰물 빠지듯이 이게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서 2020년 작년부터 해서 지금 101개가 지금 신규 IPO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1개만이 그 당시 공모가 최초 청약날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게 4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1개만 나온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 가격이 나왔느냐.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의문점들이 많으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야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청약 비교하는 회사들이 지금 틀리지 않았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조정이 된 뭐 얘기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조금 뭐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이 어저께 나왔어요. 네. 예, 매도 하기 전에. 예, 지금 장외시장에서 82,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비교했던 그런 적정 공모가를 얘기했던 비교 대상 기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럼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은행은요. 규제받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상장을 가면 분명히 규제가 심해질 텐데 비은행권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지금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 공모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과연 이 실현이 가능할 것이냐. 금융 플랫폼으로 가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완화하던가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도 네. 그리고 지금 매도 의견에 지금 목표가를 24,000원에 지금 두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엇갈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공모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수가 공모주만 하는 이 자금들이 네. 들어오죠.
그래서 공모하고 그날 따상 치면 바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으로 계속 진행되는 주가에는 영향을 굉장히 마이너스적으로 지금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뜨겁기는 굉장히 뜨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 증권사들이 내놓은 매도 의견 꼭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가 오늘까지 이제 공모청약을 받게 되는데 뭐 장외 거래에서도 최근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돈이 많이 몰리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이 공모주의 투자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엔 따상 독하기가 네. 좀 쉽지 않은 그렇죠.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시청자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상을 갔다가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데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네. 게임즈인데 최근 SKIT도 그렇죠.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하이브도 그러고 네. 근데 다들 얘기가 있어요. 뒷 그러니까 뭐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저 게임즈 같은 데는 투자 추가 투자를 받았고 하이브는 BTS를 중심으로 한 수익 계좌에서 좀 더 그것이 넓어지는 플랫폼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다른 추가적인 요소가 있지 않고서는 따상 간 것이 지금 뭐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에도 카카오뱅크가 과연 상장하고 나서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다시 반등세가 나올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 뱅크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모일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